북한 군사정찰 위성의 모습이 관영 매체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네, 북한은 위성 제작은 다 됐고 발사체와 발사장 준비만 되면 곧바로 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상대의 중요 군사시설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눈 역할을 하는 정찰위성은 그 자체로 강력한 군사적 수단입니다. 북한의 위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혜의 손을 잡고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았습니다. 김정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대형 화면 속 금빛 물체는 북한 최초의 군사정찰 위성. 그 옆은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릴 발사체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은 제작이 완료됐고 위성 발사 방침은 결정됐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발사할 예정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발사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성은 고성능 카메라와 지상과 우주를 잇는 통신 탑재체,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 전지와 배터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이 위성을 궤도 위에 정확히 쏘아올릴 발사체 성능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보안상 화면을 일부러 흐려놓았지만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구성품들을 분석해보니 상단부에 태양 전지판 4개가 전력을 공급하고 하단부 정찰용 광학 카메라로 목표물을 촬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품을 합치면 북한 위성의 무게는 적어도 300kg 이상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액션 필이라고, 아까 반작용 필이라고 있잖아요. 김정은이의 팔을 이렇게 보고서 길이를 예측을 해보니까 직경이 한 15cm 정도 되겠더라고요. 저 정도면은 300kg 정도 수준 아닐까. 군 부대 등 지상의 중요 시설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정찰 위성에서 핵심은 카메라 성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정찰 위성 키홀은 자동차 번호판과 얼굴 표정까지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성이 이렇게 성능 좋은 카메라들을 모두 탑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발사한 정찰 위성 시험품으로 찍었다는 사진입니다. 서울 도심과 인천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디가 어디인지조차 알아보기 힘든 조악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쏘아올릴 정찰 위성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려 해도 첨단 장비에 대한 엄격한 국제 제재 때문에 해상도 2, 3m 수준의 카메라를 조달할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보통 함선들은 식별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상의 전차라든지 또는 차량을 정확하게 식별하기는 어렵고, 사진을 흔들리지 않게 찍으려면 위성의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운용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찍은 사진에서 노이즈를 걸러내고 정밀한 위치 정보를 알아내고 물체를 식별해내는 정보 처리 시스템과 능력, 경험, 인력 등도 필수적인데 전반적으로 북한의 운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토대로 아 이거는 탱크다, 이거는 자동차다, 이것을 갖다가 판별할 수 있는 DB가 엄청나게 구축이 돼 있어야 이게 제대로 해석이 돼요. 이거 종합적으로 다 가야 되는 문제인데 북한이 그거 제대로 그 못 갔을 것이다. 그동안 6차례 시도한 위성 발사 모두 태양 동기 궤도로 쏘아올린 북한은 이번에도 같은 궤도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 전지판이 계속 위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표물 상공을 정찰하는 시간은 하루 두세 번, 그것도 극히 짧은 시간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위성을 여러 대 쏘아올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속적으로 수 개의 정찰 위성을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위성 발사용 로켓을 본격 생산하고 위성 발사장 추가 건설도 지시했습니다. 위성 자체의 성능은 검증되지 않은 반면 북한의 위성 발사용 로켓 기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고체 추진 ICBM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화성 15형하고 17형의 추진체, 액체 추진체는 우주 발사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2년 100kg 규모의 탑재 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지구 궤도에 올렸고 2016년에도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성 로켓 기술이 군사용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300kg 정도의 위성체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들어갔다. 3단 발사체의 3단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용 목적 외에도 기상 관측, 통신 위성 등 산업 경제적 목적의 위성 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전술 핵탄두와 여러 종류의 타격 수단 개발에 이어 상대의 움직임을 정찰하고 타격 목표를 설정하는 눈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위성 발사와 운용에서 번번이 실패한 북한이지만 과학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만큼 기술 부족을 극복해 제대로 된 눈을 갖게 된다면 우리에겐 위협적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도 놓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필수 불가결의 우리 무력 강화의 선결적 과업으로 되며 전문가들은 위성 발사 시기를 이르면 이달 말 북한군 찬건 기념일이나 한미정상회담 무렵 늦으면 9월 북한 정권 수립일로 잡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랜 시간 공들여온 우주과학기술의 실체와 기술력도 군사정찰 위성 1호기의 발사를 계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통일전망대 김유미입니다.